은혜 받고 성취될 하나님 말씀은 빌립보서 3장 10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념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7일 밤도 금강산에 3.1조 아멘. 수다뜸한 운동 아멘. 2.3.7 운동 1만 성도 운동 예,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신앙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해외 성도들도 같이 서로 다 인사합시다. 삼문동의 주역이 됩시다. 이들은 말씀 가지고 내 인생의 절대 목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성도님 여러분들은 사람의 이 심장 무게가 몇 근이나 될 것 같습니까? 여러 가지 답이 있죠. 지역마다 좀 다른데 표준말을 쓰는 그 지역의 사람들은 심장 무게를 4근이라 합니다. 두근두근 해서 4근. 충청도 저 강원도 저 사람들은 5근이라 그래요. 왜 그러냐? 두근반. 그렇게 말한다 그래요. 이게 방언이에요. 그 두근두근을 강원도 방언으로 두근반. 6근이라고 말하는 지방이 있습니다. 6근. 왜 그러냐? 두근반, 세근반. 그렇게 해서 이 경상도 쪽에 방언이지요. 두근반, 세근반.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의 심장이 두근두근해야 됩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심장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말인가 하면 이 두근두근이란 게 뭐 불안하거나 뭔가 좀 뭐 이렇게 초조해서 두근거리는 게 아니라 뭔가에 큰 기대를 하면서 기대할 때 생겨나는 설레임, 설레임으로 두근두근하는 삶을 그렇게 살라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이렇게 해야 됩니다. 신앙생활 이렇게 시작해야 돼. 교회 나올 때마다 하나님께서 오늘 내게 어떤 말씀을 주실까, 나에게 어떤 말씀을 주실까 기대를 해야 됩니다. 다양한 지금 나에게 문제와 이 사건에 대해서 하나님 어떻게 응답으로 인도해 주실까, 그런 기대감이 없으면 뭐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지요. 교회 나와서 예배할 필요가 뭐 있습니까? 그냥 집에서 인터넷이나 보고 앉아있지. 하나님이 내게 오늘 무슨 말씀을 주실까 기대감으로 가득 차서 거리가 멀지만은 주사 시절이 복잡하지만은 이런 모든 문제를 다 뛰어넘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말씀을 기대하면서 설레임으로 아멘 둥둥하면서 예배 드리는 사람 삶은 생명적 역동감이 있다 이 말이에요. 다릅니다. 표정부터 달라요. 사도 바울이 이런 삶을 살았어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그의 삶은 늘 영적으로 두근두근한 삶을 살았어요. 두근두근한 가슴이 뛰는 삶을 살았다 이 말이에요. 사실 그 전까지는 율법이 충만해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잡아들이는데 올인하고 집중을 했으니 무슨 두근두근이 있었겠어요. 디모데전서 1장 13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직접 자신의 과거 모습을 세 단어로 표현했습니다.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다. 그러니 삶의 기쁨이 있겠어요? 무슨 설렘과 두근거림이 있겠습니까? 늘 난 비방하고 늘 부정적이고 늘 사단의 허감에 꽉 잡혀있는데 전혀 없었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니까 그 삶이 확 180도 바뀌어버렸어요. 완전히 바뀌어버렸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감추어진 놀라운 비밀, 그 감추어져 있는 그 영적 비밀을 그걸 체험하는 이 그 삶이 늘 하나씩 처음에 나니까 늘 설레였어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 주신 은혜가 계속 기대에 가득 찬 삶. 영계 모든 성도들 모두가 다 이런 가슴 뛰는 신앙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가슴 뛰는 신앙생활.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것이 가장 고상한 지식이다,
가장 내 인생에 가치 있는 것이다 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히브리적 사고에서 그리스도 예수를 안다, 그리스도 예수를 안다라는 단순한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이 안다 말은 히브리 말로 야다라는데 야다 말은 체험적 지식을 말한다. 체험적 지식. 체험해봤어.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내가 체험해봤어.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묵상하면 할수록 그 안에 감춰져 있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모여 무궁무진하다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 감춰진 이 보화를 밝게는 못해놓으니까 맨날 수박 거닥기식으로 막연하게 종교생활을 막연하게 하지요. 그리스도 안에 감춰져 있어 보석은 감춰지는 겁니다. 감춰진 것 그것을 체험하는데 이게 뭐 파도 끝이 없이 무궁무진하다는 것이 바울의 고백이에요. 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24시의 축복을 체험하니까 그 어떤 것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어떤 것도 문제가 아니야.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자신의 생을 걸고 가야 될 가치 있는 것이다. 그리스도가 최고 가치 있는 것이다. 그거를 계속 발견을 매일매일 하니까 세상에 뭐 서론적인 것, 사람의 말 뭐 이런 거 전혀 관심이 없어. 영적 비밀을 알고 사는 사람은요 세상 사람들에 대해 이런 거 별 관심이 없어요. 그런 거 세밀하게 할 필요도 없어요. 한마디로 25의 초월적 응답을 누렸다. 이거 알아야 돼요. 그리고 이어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는 자기 인생의 절대적인 목표가 무엇인가 그걸 선포하고 있어요. 자기 인생의 절대 가치를 발견하기 때문에 이제는 절대 가치를 넘어서 절대 목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일심전심 지속할 절대 목표 이걸 세운 것입니다. 이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 구체적으로 자신이 세운 절대 목표에 대해서 밝히고 있어요. 여기에 모든 성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세운 절대 목표 그 목표를 향해서 어떻게 믿음에 도전했는지 답을 얻고 만국을 기업으로 얻는 초월적 축복의 정인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첫째로 그리스도 예수께 붙잡힌 삶 10절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라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사도 바울은 자기 인생의 절대 목표가 그리스도 예수께 붙잡히는 삶, 그리스도 예수께 붙잡힌 삶, 이게 절대 가치였어요. 묵상해 보세요. 그리스도 예수께 내가 붙잡혀 있는 삶인지 아닌지.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자기 자신은 그리스도 예수께 사로잡힌 상태가 되었다. 그리스도에게 잡혀버렸다 내가. 다 돈에 잡혀있지요 뭐. 응? 눈만 뜨면 돈. 24돈. 다 돈에 잡혀 관심이 거기밖에 없어. 뭐 보금 아무리 말해도 아이 그거 뭐 그게 다 서론이고 본론은 돈이야. 이러니 말씀이 들어갈 자리가 없어. 세상 걱정 염려 세상 욕심이 가득 차가지고 말씀이 들어갈 자리가 없어요. 오늘부터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돈에 잡히지 말고 그까짓 거 서론 그거 있다 없어질 거 그거 아무 가치 없는 그거 그게 잡혀 살지 말고 이제는 자기 의를 드러내는 삶이 아니고 나를 나타내는 삶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뜻과 계획에 따라 움직이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바울이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자기 의가 강했던 사람입니다. 세대만 때려 죽인 데 앞장섰던, 요즘 말하면 청년의 회장이요, 완전히 앞장서서 설치는 사람이라고.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 만나고 나니까 이제는 내가 아무것도 없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따라 움직이는 존재가 되어버렸다. 그게 붙잡힌 삶이에요. 이것을 위해서 자신은 일심 전심 지속으로 영적 자세를 가지고 뭐라 그랬어요? 달려간다. 달려간다고 고백해서 달려간다고. 사실 사람은요, 누구에게 사로잡혀 있느냐에 따라서 어떻게 해요? 운명이 달라진다. 운명이. 여기에는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사로잡혀 사느냐, 아니면 사단에게 사로잡혀 사느냐, 이 둘밖에 없어요. 세상 불신자들은 아무리 그게 아니라고 부정해도 하나님께 잡히지 않으면 사단에 잡힌 거. 그래서 사단에게 사로잡힌 상태. 그래서 요한복음 8장 44절에 내 아비 마귀 그랬잖아요. 불신자는 사단에게 잡혀버렸어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가 행하고자 하느니라. 행하는 삶이 마귀 하는, 마귀 좋아하는 체질이야. 마귀가 나는 욕심 그대로 산다는 거예요. 이 마귀 욕심대로, 그 시기는 대로. 하나님 떠난 불신자들은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은 모두 다 마귀에게 사로잡혀가지고 뭐요? 마귀가 하자는 대로 합니다. 잡힌 대로 살게 돼 있잖아요. 그 결과 뭐요? 12가지 영적 문제. 12가지 영적 문제에 사로잡혀 고통받다가 영원한 멸망길. 그 갈 수밖에 없지요. 자,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문제.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오는 영적 문제. 하나님 떠난 인간은요, 이런 일을 당하면 속수무책이에요.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온갖 세상 방법으로 해결을 해보려고 노력하지만은 세상에는 답이 없다니까요. 아무리 돗닦고 수행을 하고 구설하고 더 열심히 할수록 더 심각해져요. 늪에 빠져버리면 허우죽 끓일수록 더 깊이 들어가요. 이건 자기가 빠져나오려고 해도 안 됩니다. 어떻게 해요? 밖에서 줄을 던져서, 밖에서 건져줘야 돼요. 그 손을 내미는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어? 베드로가 물에 빠져, 바다 빠져 죽으러 할 때, 빠져 들어갈 때 예수님 손을 내밀어. 손을 내미는 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시라. 예수가 그리스도로 서서 마귀의 모든 악한 모든 것들을 다 완벽하게 멸해버렸었다. 멸하셨다. 어떻게 멸했어요? 그 증거로 부활하셨습니다. 사람이 생명 제일 중요하잖아요. 생명, 죽는 거, 죽음을 해결해버렸어요. 영생으로. 아멘. 끝났는데 뭐 영원한 생명. 초대교회가 생명 걸고 전한 메시지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과 부활 메시지였어요. 부활 메시지. 기독교는요, 예수님의 탄생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이 뭐냐? 기가 부활이에요. 부활. 부활이라고. 사도행전 1장 22절에 보면 사도들은 배신한 가룟 유다를 대신해서 새로운 사도를 뽑을 때도 자신들과 같이 예수의 부활을 증거할 사람을 뽑자. 키가 그거예요. 학벌이 얼마나 좋으냐, 얼마나 똑똑하냐가 아니라 예수의 부활을 보고 증거할 사람, 그 사람을 뽑자는 거예요. 베드로가 사도행전 2장과 3장에 계속해서 메시지를 선포할 때도 너희가 죽인 그 예수가 그리스도고 그분이 부활하셨고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한 이 일에 우리가 증인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부활 메시지가 선포되는 현장에 어떻게 해요? 3천명, 5천명이 막 하나님께로 막 돌아오는 이런 산 증거가 막 일어났잖아요.
사도행전 9장에 보면 사도 바울의 이 회심장이라고 할 수 있죠. 사도행전 9장을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자신이 어떻게 내가 변화되었는지에 대해서 밝히고 있습니다. 그 핵심이 바로 뭐요?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이전까지 사도 바울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존재였느냐? 하나님을 모독하는 존재였어요. 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에 못 박은 이 죄목 결정적 이유가 뭐냐? 신성 모독죄였어요. 어떻게 하나님을 모독하냐? 네가 무슨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네가 무슨 하나님이라고? 저 미쳤구나 저거. 신성 모독죄. 그래서 예수를 믿는 자들은 똑같이 그 당시에 전부 다 신성 모독죄로 잡아서 처리해버리는 제목이 그거예요. 기독교 저거 다 신성 모독죄다. 이것이 바울의 입장에서는요 지극히 당연한 것이죠. 그 당시에서는. 그래서 이 바울은 다메섹에 있는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들이기 위해서 대제사장의 공문을 받아가지고 혈기 등등하여 이 다메섹으로 그렇게 갔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다메섹 길거리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사오라 사오라 이를 부른단 말이에요. 당신 누굽니까? 나는 너가 핍박하는 예수다. 부활한 예수 그리스도를 길거리에서 만난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자신이 갖고 있던 모든 선입견, 편견, 고정관념이 다 박살나버렸어요. 이런 회심과 변화 이후에 이 사도 바울은 지속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원했고 다메섹 사건이 발생한 이후에 30년이 지난 지금도 그렇다는 겁니다. 30년이 지난 지금도 똑같다는 겁니다. 갈급한 마음으로, 두근거리는 마음으로. 이 본문 말씀의 핵심은요, 부활하신 예수님과 더 깊이 소통하는 속으로 들어가고 싶다는 고백이에요. 이 고백이. 30년 전에 만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도 매일매일 새롭게 더 깊이 더 깊이. 신앙생활이 지루하십니까? 예수 얼마나 믿으세요? 얼마나 성경 읽으세요? 얼마나 기도해봤습니까? 얼마나 정인된 전도해봤어요? 제가 알기로는 저보다 오랫동안 신앙생활 사람들이 제가 알기로는 이곳에 거의 없어요. 저만큼 기도만 했다. 저는 그렇게 모르긴 해도 확신함 없습니다. 전도 미치도록 1년 5천 장씩 영적 카드 받으면서 15년 전도한 사람 여기 내가 볼 때는 없어요. 뭐가 그렇게 신앙생활이 복잡합니까? 뭐가 그렇게 교회 다니기 힘듭니까? 저는 매일이 새롭는데. 아멘. 35년을 개척했지만 지금도 저는 이 설교가 처음이라고 생각하고 마지막으로 생각하고 설교한다니까요. 처음이고 마지막이다. 내일이 어디 있습니까? 내일을 누가 합니까? 다음 주 내가 여기 못 설지 누가 아냐고요. 내일을 누가 자랑합니까? 단 5분 후를 모르는 우리 인간이. 매일매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비밀, 그 은혜 늘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정상이에요. 정상. 별난 게 아니에요. 아이고 바울 같은 사람, 아이고 목사님이나 그리스도는 다 같은 거리. 바울은 뭐고 나는 누구, 누굽니까? 다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자녀지. 똑같은 성령 안에서, 똑같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수십 년이 지난 지금도 바울은 계속해서 그 그리스도 안에 깊은 소통을 하기를 원하는 고백. 사실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사도 바울만큼 예수님과 소태 같은 인물이 없어요. 얼마나 깊은 소통이나 삼청청 다녀왔다니까요. 자기 육체를 떠나. 육체는 기도하고 있는데 육체를 떠나 영혼이. 그 정도로 깊이 기도했다. 그런데 그런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더 깊이 감추어진 부활을 발견하고 싶다고. 그리스도 안에 감추어진 그 비밀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뭐 그렇다면 우리는 맛도 못 본 거 아니에요.
특별히 우리가 봐야 될 것은요,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의 부활을 먼저 언급한 후에 그리스도의 고난을 말합니다. 일반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고난을 먼저 언급한 후에 부활을 언급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바울은 정반대입니다. 자, 왜 그렇습니까? 왜 이렇게 합니까? 바울이 그것은요 바로 부활의 권능을 힘입어야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부활의 힘이 있어야 된다. 신앙생활 또 부활의 힘이 있어야 직분을 감당하지. 그리스도 예수께 붙잡힌 삶이 뭐요? 부활의 권능을 힘입을 때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부활의 이 확신, 부활에 대한 감격, 영생의 감격. 지금까지 자신은 부활의 권능을 힘입어서 사역을 해왔고 앞으로도 그 힘의 능력으로 사역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부활의 권능이라는 것은요, 부활하셔서 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자기와 함께 계신다는 것입니다. 함께 사역한다는 것입니다. 자기 삶 속에 계신다는 것입니다. 자기 삶 속에 그리스도가 역사한다는 말이에요. 이 부활의 권능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새로운 삶을 살도록 하는 능력을 주십니다. 부활의 권능. 믿기만 하면 아멘.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셔서 나와 함께 계십니다라고 믿기만 하면 능력이 나타난다니까요. 부활의 하신 그리스도의 능력이 이 참 소망의 삶을 살게 하십니다. 이런 부활의 권능을 체험한 자는 사도 바울처럼 어떤 환경 속에서도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않고 계속해서 뭐요? 믿음에 도전하는 것입니다. 믿음에 도전. 삼일조 운동, 믿음의 도전입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서 우리나라 최초로 목사 한 수를 받은 7명 중 한 사람인 이기풍 목사님. 이분이 평양 장대원교회에서 목사 한 수를 받고 우리나라 최초로 제주도 선교사로 파송을 받았습니다. 당시 제주도는 이 지금과 달리 완전히 해외로 취급했습니다. 그래서 선교사로 파송을 받았어요. 왜냐? 제주도가 그 당시에만 해도 언어가 많이 달랐다 그래요. 언어가 많이 달랐어. 집집마다 뱀을 숭배하고 온갖 미친 운상으로 가득 찬 것이 제주도였어. 가서 사역하는 것이 쉽지 않았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이 이기풍 목사님에게 우리가 가지 않으면 누가 그 불쌍한 영혼을 구원하겠소? 라고 권면한 분이 있어요. 그럼 힘을 넣어주는데 그분이 바로 윤함애 사모님입니다. 이기풍 목사님 부부가 제주도에서 온갖 죽음의 위기를 넘나드는 선교를 했습니다. 그 사역을 기념하는 이기풍 선교 기념관이 제주도에 있을 정도로 사역적으로 큰 열매를 맺었습니다. 여기 가면 윤함애 사모님이 남기신 유언들이 기록 있는데 그 중에 눈에 띄는 것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 5분 이상 예수님을 잊지 맙시다. 5분 이상 예수님을 잊지 말자. 이 말이 있어요. 5분 이상 예수님을 잊지 말자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온전히 잡힌 삶을 살자. 예수 그리스도를. 뭐 요즘 말하면 뭐요? 요즘 말하면 24, 그죠? 24, 그리스도에 잡힌 사람, 이걸 위드 임마누엘 원더스라 그러죠. 이걸 체험하는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영계 모든 성도들 이런 24의 삶을 통해서 하늘 보좌의 축복을 체험하는 25 영원의 이 인생 작품 남기는 응답 25의 주역들 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부름의 상을 향한 언약적 도전입니다. 13절입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적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사도 바울은 자기 인생의 절대 목표가 무엇인지 좀 더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어요. 그 핵심이 뭐냐? 표대 신앙이에요. 표대 신앙. 이 표대이신 그리스도를 온전히 알아가는 것.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는 것. 달려간다.
여기서 달려간다 이 말 헬라말로 디오코랍니다. 디오코라고 하는 말은 크게 두 가지 뜻이 있어요. 하나는 사냥개가 먹잇감을 발견하고 달려가는 것. 사냥개가 전심전력으로 달려가지요. 디오코. 또 하나의 뜻은요. 마치 100m를 달리는 단거리 선수가 오직 결승선을 향해서 달려가는 것. 디오코. 이 두 가지 모습 특징이 뭐예요? 절대로 한눈을 팔 수는 없어요. 절대로 한눈을 팔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한눈을 안짓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목표물을 향해서 집중적으로 달려가는 모습을 말합니다. 한마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올인 집중하는 것. 복음을 위해서. 우리 강단에서 여러분 메시지가 떨어져 미션이 주어지면 우리 아까 그 간증한 집사님 있죠. 그죠? 내 거다. 나를 위해서. 아멘. 그렇게 여러분이 잡아줘야 그 바른 신앙생활이에요. 무슨 능력이 있다고 뭘 그리 많이 안다고 뭘 많이 가졌다고 그렇게 판단하십니까? 어리석은 사람아. 그건 망할 짓이에요. 그러면 안 돼요. 강단에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주시면 아멘. 이 바울은요. 이런 올인 집중의 삶을 살기 위해서 우선조 해야 될 게 있어서 그게 뭐냐? 13절에 밝히고 있어요.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이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무슨 말입니까? 한마디로 믿음의 경주를 하는 사람은 더 이상 과거에 매이지 않아요. 과거에. 과거에 매여 있지 않는다는 것이죠. 과거. 누가복음 9장 6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본 사람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치 아니하고 뒤돌아보지 마라. 과거에 잡혀있지 마라. 말씀하잖아요. 이 과거에 집착하게 되면요 성장이 안 돼요. 과거. 응? 우리는 과거에 성공한 거 가지고 과거에 좀 한 거 가지고 그 붙들고 있으면요 응? 그 망합니다. 절대 발전 없어요. 과거한 것 잊어버리고 내가 뭘 했는지 잘했다 못했다 상관없어 다 끝났어. 아멘. 잊어버리고. 과거 그거 쫙 가지면요. 이 사단이 과거 가지고 자꾸 과거형이에요. 과거형 인생을 살게 만들어요. 과거에 왕년에 이 사단이 하는 전략이. 이거 아무 도움이 안 돼요. 과거에 잡혀가 교만해가지고. 이 과거에 실패한 것들을 붙들고 좌절해가지고. 난 안 돼. 뭘 해도 안 돼. 이 과거에 잡혀가지고. 잊어버리고. 아멘.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전 것 지나갔다니까요. 이전 것. 이전 것 지나갔어. 오늘 새 하루가 주어졌어. 새 날이 주어졌어요. 이제는 더 이상 내가 과거의 발목이 잡혀 있지 않겠다.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 무슨 말이에요? 재창조예요. 오늘 하루를 하나님 주신 건 재창조라고요. 하나님 형상을 회복한 존재로서 지금과 앞으로 이 삶이 중요한 것입니다. 지금부터 앞으로. 그래서 오늘 시작하시 바랍니다. 오늘 결단하면 돼요. 오늘도 지금 결단하면 돼요. 그리고 잘 봐야 될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본질을 붙잡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부름 먹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직분 주신 이유가 뭐냐? 부름 먹기 위해서가 아니라고요. 상 주시기 위함이라. 상 주시려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일을 부담스러워해요.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하여 직분을 주는데 그걸 부담스러워해요. 그걸 짐으로 여깁니다. 완전 속는 거예요. 나 부담스러워. 사단의 속삭임이에요. 그 속은 거예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뭐가 부족해서 우리 힘들게 하겠어요? 뭐가 부족해서? 왜 하나님 건축하게 했습니까? 하기 싫어가지고 안 하려고 딴 데 투자하고 날랜데 왜 하나님 하게 하셨냐고요? 우리 괴롭히려고 그랬습니까? 우리 하지 않으려고 우리는 몸부림치고 우리는 빠지려고 그랬는데 왜 하나님 하게 했어요? 상 주시려고. 기대하세요. 저는 그래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교회 건축을 위해 수고하신 가정들 한 강도 빠짐없이 백배로 주시옵소서. 그래서 2, 3, 7, 4, 5천 정도 세금 없이 맞는 가정되게 하여 주옵소서. 매일 기도하고 있어요. 매일 기도.
신문들 거두게 되지요. 구원은 공짜지만은 성도 여러분 하나님 부족해서 여러분 불려서 못한 하나님 못해서 여러분 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고 내게 직분을 주시고 주께서 일하도록 하신 것은 교회에서 무슨 프로그램을 해가지고 하게 하는 것은 부담이 아니라 상 주시기 위함이다. 사도 바울이 그 많은 핍박과 고통을 받으면서도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소망과 기쁨의 삶을 잃지 않았던 이유가 뭐예요? 보통 사람은 내가 전도하다가 이렇게 고통을 당해야 되나? 이렇게 배고픔을, 이런 추위를, 이런 매를 맞아야 되나? 전혀 상처 안 받았어요. 왜 그랬어요? 상급을 바라보기 때문에. 이것을 통해서 다 하나님 영원한 것도 세상 상급이 아니에요. 영원한 상급을 바라봤기 때문에 히브리서 11장에는 믿음의 인물들의 명단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일일이 그렇게 언급을 하면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신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은요 반드시 우리에게 상 주신다 그랬어요. 저는 매일 상 받고 있다니까. 아멘. 상 주신 이심을 믿어야 할지라. 막 죽어서 우리 천국 가서 그런 말할 것도 없고 금세 백배를 받고 아시겠어요?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증거를 주신단 말이에요. 중요한 것은요 우리에게 부름의 상을 위한 언약적 도전이 있어야 됩니다. 언약적 도전. 상 받아야지 바울처럼. 아멘. 달려가느라 상 받아야지. 이런 말이 있습니다. 움직이지 않는 열정은 단지 뜨거운 열덩어리에 불과합니다. 열정은 명사가 아니라 동사여야 합니다. 사전에 갇혀있는 열정, 마음속에만 끌다가 식어버린 열덩어리에 행동이라는 생명을 선물해야 합니다. 행동. 움직여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시대적으로 주신 삼운동의 미션, 3.1조 활성화를 통해서 지역, 민족, 세계를 살리는 미션은 언약적 도전을 할 때, 이 언약적 도전을 할 때 우리에게 영원한 상급이 임하는 것이다. 이런 시대적 미션 실현의 주역으로 연계 모든 성도들을 다 서시기를 제물로 축복합니다. 결론입니다. 교회에서 제일 좋아하는 금속이 있는데 이거 뭐라고 생각하세요? 금속. 아마 여러분 금속하면 금이잖아요. 금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정답은 은이에요. 은. 아니 왜 비싼 금이 아니라 은입니까? 그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는 바로 전도율입니다. 은이 금속 중에 최고 전도율이 빠르다. 제일 전도율이 높아요. 은은 금속 중에서 전기 전도율, 열 전도율이 가장 높은 금속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자 우리의 삶은 무슨 전도율이 가장 높아야 되느냐? 바로 예수 전도율이 가장 높아야 돼요. 내가 받은 은혜를 나눌 수 있는 전도율, 내가 받은 은혜를 나누는 전도율, 내가 예수가 그리스도 내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자 되신다는 이 놀라운 사실을 발견한 내가 참 진리의 이 복음을 내가 전하는 그것이 우리 인생의 최대 목표가 되어야 된다. 목표 만나는 사람마다.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은 이 절대 목표를 정해놓고 올인 집중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을 8절에 보면 자신이 실제로 이런 삶을 살았고 자신에게 예비된 상급이 있을 것을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바울뿐만 아니라 바울처럼 이렇게 주님을 사모하면서 이 예수 전도율을 높이면서 그렇게 올인하면서 사는 사람은 똑같이 상급 받는다. 부름의 상이 예비되어 있다. 영계 모든 성도들 그리스도 예수께 붙잡힌 삶,
부르심의 상을 향한 언약적 도전. 이 응답을 일평생 체험하면서 교회가 지금 진행하고 있는 삼운동의 주역들 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영계 모든 성도들 3.1.1조 운동에 다 참여하여 삼운동의 주역들이 되어야 주옵소서. 내 인생의 절대가치, 내 인생의 절대 목표가 무엇인지 확실하게 정하고 사도 바울처럼 그리스도 예수께 붙잡힌 그 붙잡힘의 그 놀라운 인생을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내게 주신 직분을 통하여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이름 받들어 축복 기도합니다. 아멘.